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기공식이 다음 달 5일에 열립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5일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중앙부처 관계자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철도 2호선 착공식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호선 건설에는 총사업비 2조 1,760억 원이 투입되고 광주시청과 금호동, 남광주와 광주역 등을 잇는 1단계 구간은 오는 2023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2년 논의가 시작된 도시철도 2호선은 16년 동안 찬반 논란을 겪다 지난해 11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설이 확정됐습니다.